오늘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맛있는 퀴노아 리소토 레시피를 소개한다. 퀴노아 리소토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재료들로 만들기 때문에 영양가가 풍부하다. 우선, 퀴노아는 몸에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익고 쉽고 소화됨으로 몸의 독소를 없애는데 좋다. 퀴노아는 글루텐이 없는 음식이기에 글루텐 섭취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레시피가 된다. 원한다면 오늘의 레시피에서 닭 대신에 밀고기를 넣어 채식주의자와 엄격한 채식주의자 요리로도 만들 수 있다. 퀴노아 리소토 재료 2인분 중간 크기의 리크 1단 닭가슴살 2개 500g 버터 1숟갈 20g 소금과 후추 올리브유 1숟갈 15ml 닭 육수 1월 4일컵 50ml 화이트와인 1월 4일컵 50ml 버섯 150g 다른 파마산 치즈 1숟갈 20g 요리법 먼저 퀴노아를 물에 적어도 2시간 정도 불린다. 퀴노아 1컵마다 2컵의 물을 이용한다. 퀴노아를 물에 불림으로써 물에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 분출되는 모든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2시간 뒤 퀴노아를 씻고 조리하기 위해 냄비에 올린다. 소금물에 대략 15분 정도 끓인다. 닭가슴, 살을 양념에 재우고 기호에 따라 그릴에 조리한다. 다 익었다면 두꺼운 중간 크기로 자른다. 팬에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달군다. 버섯과 리크를 깨끗이 하고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그다음 팬으로 옮겨 몇 분간 조리한다. 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어 준다. 그릇에 닭고기 육수를 화이트 와인과 섞는다. 옆에 둔다. 다른 냄비에서는 피노아를 조리한다. 조리가 되었다면 물을 버리고 버섯과 리크가 있는 팬으로 옮겨 담는다. 저으면서 조금씩 탕 육수를 부어준다. 10분에서 15분 뒤 불을 끈다. 딱 고기를 리소토와 섞어 접시에 내어 놓는다. 그 뒤로 파마산 치즈 가루와 후추 약간을 위에 뿌린다. 이 퀴노아 리소토를 메인 요리나 사이드 요리로 내놓는다. 호박완 두콩 퀴노아 리소토 재료 2인분 마늘 2쪽 양파 1두개 퀴노아 2컵 200g 완두콩 1캔 150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호박 1컵 150g 소, 금과 후추 채소 육수 3컵 750ml 레몬즙 1숟갈 15ml 파마산 치즈 3월 4일 컵 150g 에르브드 프로방스 1숟갈 5g 화이트 와인 1월 2일 컵 125ml 조리법 위에 다른 레시피와 같이 귀누아를 준비한다. 호박 껍질을 벗기고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레몬즙을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2분 정도 풀파워로 조리한다. 전자레인지용 그릇을 사용한다. 마늘 껍질을 벗기고 으깬 뒤 양파를 가늘게 썰어 옆에 둔다. 약간의 올리브유를 팬에 두르고 중간불에 둔다. 양파는 2분 정도 조리한다. 불을 끄기 전에 으깬 마늘을 넣고 같이 젓는다. 조리된 퀴노아를 반 정도의 국물, 화이트 와인 그리고 허브와 같이 팬에 넣는다. 잘 섞이도록 계속해서 저어준다. 국물이 꽤 졸았을 때 나머지 반에 국물을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더 계속해서 섞어준다. 불을 끄고 소금과 후추를 조금 뿌린다. 또 상에 올리기 전에 치즈, 가루, 완두콩 그리고 나머지 남은 재료들을 다 넣어 섞는다. 퀴노아 리소토는 만들기 쉬운 요리이며 아무 재료나 섞어도 좋다. 이 리소토의 식감과 맛은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손님 접대에 적합한 요리라고 할수 있다. 퀴노아 리소토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귀노아를 조리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절대 15분 이상 조리하면 안 된다. 물의 양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에 달려 있다.